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직장인들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마 여기에 링크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방법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다. 심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여건상 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0%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차츰차츰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여기서 전제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차츰차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적응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아주 엄격하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 부작용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엄격하게 초반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실행해 주시기를 조금 요청을 드리지만 100%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고과당 시럽이 든 음식을 피하라는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는 과당 시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액상 과당인데요. 특히 뭐 물엿 뭐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액상 과당 시럽은 당연히 우리에게 단맛을 주고 음료의 풍미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혈당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러한 고과당 시럽이 첨가된 음식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과당 시럽이 든 음식은 피할 것.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는 피하라는 겁니다. 탄산음료에도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액상과당 등 시럽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과일 주스에도 마찬가지로 100% 과즙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럽이나 향료 등을 통해서 맛을 냈고 100% 과즙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과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의 분비를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늘리는 이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러한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탕과 기타 군것질을 피해달라는 겁니다. 사탕은 당연히 우리가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 너무나 달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단맛이 우리의 인슐린을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만들고 당장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인슐린과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분을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저혈당 증세와 계속 이렇게 단 것이 땡기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사탕, 단 것들은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과자들에는 밀가루와 기타 합성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겠죠. 세 번째 팁은 사탕같이 단맛을 내는 군것질거리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당분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군것질 혹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도너츠 혹은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고기랑 밥을 함께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고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동시에 고지방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은 지방의 저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탄수화물, 고지방을 함께 먹게 되면 우리가 먹은 지방이 탄수화물로 인해서 많은 양이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 살이 찔 거고요. 높은 탄수화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살을 뺄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키는 이 목적이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위해서 당분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것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정크푸드는 이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과당 시럽이 들어간 음료수를 피할 것.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를 피하시고 세 번째는 사탕과 기타 단맛을 내는 군것질, 과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당분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으로도 아마 몸에 아주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통해서 케토시스까지 경험을 하신다면 아,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을 하나하나 건강한 것들을 먹어나갈 때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추천하는 영양소 비율로 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